감사합니다. 다람이 나와서는 제 과분한 말씀들을 참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사실은 다람이 슬픈 자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북한에 엄청난 범죄에 관한 증언들 들으면서 이건 거짓말이겠지 혹은 거짓말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일단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가 아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료로 제시하는 내용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듣고 왔던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 비참한 사건들이 현실이구나,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참 가슴 아픕니다. 이 순간에도 그 많은 구금시설에서 그 많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없이 사라져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설사 저 아프리카 어느 구석에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인간이라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불과 여기서 얼마 안 되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우리 동포들에게 이러한 현실이 벌써 몇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묵념을 하였지만 사람들은 우선 자유가 없을 때에 혹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받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바깥 소식을 모르는 고통이 참으로 큽니다. 저는 6.25 때 석 달 동안 우리가 북한의 점령군 치하에 있었을 때 서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굉장히 닭비서로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어젯밤에 뮤게 소리 방송 들은 사람 누구냐, 우리 형님이 영어를 좀 한다 그래서 그때 미국 군대에서의 그 영어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사람들이 와서 무슨 소식이 있느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했던 것이 그 고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 형편이 예를 들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들 있는 가운데서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궁금해서 그런데 보위부원들이 담배를 태웁니다. 북한에는 제대로 된 담배가 없으니까 보위부원들이 북한의 신문이나 간행지를 돌돌 말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버립니다. 그걸 경쟁해가면서 그걸 몰래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담배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맷줄이 있는 그걸 그렇게 감당합니다. 이런 걸 여러 장을 했더니 무슨 사실이 나타나느냐 하면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정보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중국에서 북한 동포를 돕다가 감옥에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중국 재소자들 몰래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라디오를 봤더니 미국에 있는 수잔 쇼테가 이제 반북한 혹은 탈북 동포를 위한 모임을 하는 가운데서 그때 당시 탈북 동포 돕다가 갇힌 사람들의 이름을 쫙 불렀을 때 그때 자기 이름이 방송을 통해서 나온 걸 들었을 때에 그분이 얼마나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이 운동은 국제사면위원회가 최초로 행했던 엄청난 방법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정치범들이 갇혔을 때
정치범이 갇히면 우선 가족이 그 정치범을 비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네가 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걱정을 끼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하루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떤 외국에 있는 단체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의 격려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 후에 용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 구석에 와서 이 거성단 것에 아무도 모르는데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구나. 이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언젠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분들, 교화소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알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 몸에 대해서 알았을 땐 피가 끓을 것입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참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반대로 그거는 거짓말일 거다, 과장일 거야 하는 이야기들이 퍽 많았습니다. 또 많은 국제 언론에서 이걸 취급을 했고 많은 분들의 증언들이 세상에 알려졌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주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건 과장된 얘기야, 그건 거짓말들이야 했었더라도 우리가 달리 항변할 자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이 내용은 누구든지 이것은 과장되었다, 이것은 거짓이다 하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공개했다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가지고 있다면 반론을 하십시오. 우리가 제출하는 오늘 이 자료에 대해서 항변을 하십시오. 못하겠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사람 지나가던 사람 얘기를 듣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취급한 그래서 통계를 낸 사건이 32,410건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 사건을 그냥 들어선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접했을 때 앞과 뒤가 우리나름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사실 여부를 우리나름대로 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한 내용입니다. 인물은 18,000~19,000명에 가까운 분들의 인물에 관한 자료가 이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권의 자료를 여러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자료만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접촉한 그래서 특별히 인터뷰를 한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연구원들, 조사원들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총 200명에 가까운 분의 증언을 종합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과장됐다 하고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감히 그래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지적을 하지 않고는 우리의 이 보고서에 이 잘못된 걸 지적하거나 발견하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고 아까 저희 정보센터에서 저에 대해서 이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우리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사무실 들리기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응당해야 하고 우리 연구조사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사장으로서 충분히 뒷받침 못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